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지인승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요. 평소에는 무서운 인형 리뷰를 자주 했었는데 오늘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아주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이에요. 바로 짜란! 헤어드레사라는 장난감인데요. 쿠팡에서 1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장난감이냐, 편집자님 바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한 인싸 장난감 클레이를 사용해 장난감에서 머리를 자라게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머리카락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최신 유행 장난감이다. 자, 보셨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친구의 머리를 꾸며줄 건데 저는 라켈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켈로 베이비! 멋있는 아주 라켈로 베이비 스타일 머리를 만들어줄 거고, 그리고 저처럼 귀엽고 깜찍하고 잘생긴 머리 스타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이번에 머리 잘라가지고 살짝 바가지 컷인데 이 친구에게 바가지 컷도 해주고 라켈로 스타일도 해주고 저의 트레이드마크 오데오 아니겠습니까? 오데오 가르마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아, Let's get it! 자, 여러분들 전부 다 개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본체예요. 밑판 중심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친구가 저의 손님이에요. 사람. 그리고 머리 스타일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머리 스타일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헤어드라이기, 빗, 바리깡, 브러쉬, 칼, 가위, 샴푸. 샴푸도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가운 두 개. 그리고 오늘 머리카락으로 사용할 바로 클레이입니다. 클레이는 브라운, 그리고 뭐 블루, 옐로우, 그린, 레드 이런 식으로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잘 섞으면은 또 특별한 색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는 이 밑판과 중심을 껴줍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친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오늘 호진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이 친구, 어떤 머리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저는 진짜 라켈로 스타일을 원합니다. 아, 역시 저랑 통할 줄 알았어요. 아, 바로 제가 라켈로 스타일로 머리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라켈로 스타일의 머리를 원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총 세 가지 아까 머리가 있다고 했죠? 이건 아니야. 라켈로 패스. 아, 살짝 이거랑 헷갈리는데 저는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살짝 라켈로 스타일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껴서 대기를 시켜준 후에 이제 이 클레이를 사용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색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라켈로니까 화려해야 돼요. 이걸로 갑니다.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뜯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뜯어서, 와우, 냄새 한번 맡아볼까? 와우, 냄새 장난 아니고요. 냄새 맡아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길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길쭉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용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사용하죠. 길쭉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걸. 자, 이런 식으로 만든 후에 이제 이 파란색 손잡이를 올려줘요. 파란색 손잡이를 올려주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 클레어를 넣어줍니다. 이제 이 사람을 끼워줘요. 본체를 끼웠어. 와우, 본체 꼈습니다. 본체를 낀 후에 이제 파란색 손잡이를 누르면요 머리카락이 생긴다고 해요. 바로 한번 이 대머리를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줍시다. 갑시다. 아, 대머리! 타임. 생각보다 내 클레어를 너무 조금 넣은 것 같은데. 잠시만. 머리카락이 나오긴 하는데 내가 생각보다 클레어를 너무 조금 사용했어. 클레어를 조금만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레어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 친구의 머리카락이 자라날 겁니다. 아, 자라나라! 머리! 와, 와. 야, 잠시 타임. 이거 살짝 좀 혐오스러운데? 이거 살짝 좀 징그러운데? 자, 일단은 머리카락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크으, 라켈로. 이것이 라켈로다. 크으, 머리카락 보세요. 죽인다, 죽여. 손님,
머리카락 마음에 드세요? 굉장히 라켈로 스타일이에요. 머리카락이 마음에 듭니다. 자,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머리카락을. 크, 멋있어요, 멋있어. 조금만 더 나오게 해볼까요? 이거 계속 지금 짜면 나오거든? 와, 와. 야, 이거 좀 내 라켈로가 아닌데? 타임, 이거 거미컷 아니냐? 살짝 징그럽네. 자, 하여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가위와 칼을 사용해서 미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근데 이거 미용할 것도 없어. 다듬어주면 될 것 같아. 다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손님. 살짝 멋있는데? 살짝 괜찮은데? 앞머리 새가 다 컷. 살짝 멋있죠, 손님? 마음에 드세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가지세요. 자, 이거 가지시고요. 자, 이것도 가지세요. 이것도 가지세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손님. 그럼 제가 여기다가 꽃 하나 해드릴게요, 꽃. 그러면은 마음 푸시죠, 손님? 제가 이 친구에게 꽃을 하나 선물 드릴게요. 이 가운데에다가 이번에 빨간 색깔 클레어를 사용해서 한번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꽃 모양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걸 올려줘요. 올려준 후에 닫습니다. 그럼 꽃 모양이 나오겠죠? 이러면 이제 꽃 모양스 등장합니다. 봐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거 꼈죠? 굉장히 이쁜 꽃 모양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 호지 친구 머리 위에다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꽃 모양 하려 했는데 꽃 모양이 생각보다 이상해서 제가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모자를 씌워줄게요. 라켈러 손님, 라켈러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님 라켈러로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머리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머리인데요, 머리는 빨간색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과연 어떤 머리 스타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요. 자, 와, 이게 라켈로네. 이게 라켈로야. 지금 이게 라켈로였어요. 와, 단머리 지렸다. 라켈로. 자, 손님. 손님. 라켈로, 이게 진짜 라켈로지. 지렸다. 이게 라켈로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아까 머리 스타일 잘못해줬네, 그분. 죄송합니다. 이게 라켈러였네. 좀 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간다. 살짝 얼만큼 머리가 자라날지. 자라나라, 머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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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진짜 멋있다. 와. 머릿결이 무슨. 이야, 굉장히 두꺼워. 손님. 머리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머리값은 안 내주셔도 돼요.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냥 집에 가세요. 예, 집에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머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자, 환공포증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 기억이 나네요. 이거 보니까 하여튼 이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뭘로 할까? 색깔 많은데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가 다 됐고요. 과연 어떻게 머리 스타일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갑니다. 와우. 와. 이거 살짝 진짜 좀 징그러운데? 징그러워, 살짝. 살짝 징그럽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머릿결을. 짜란, 짠, 짠, 짠. 와. 헐. 이거 뭔가 징그러워. 불 끄고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자, 일단 머리 스타일을 제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짜장면 컷. 와, 초사이언. 초사이언, 여러분들. 초사이언, 초사이언. 와, 초사이언 컷. 선생님 마음에 드십니까? 초사이언 컷? 굉장히 세 보여요. 다행일 것 같아. 여기에 칼까지 들고 있으면 그냥 바로 사무라이죠.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머리를 전부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머리 스타일을 꾸며봤는데요. 저 역시 미용해야 될까봐요. 머리 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그만두면은 미용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머리 자르러 오시면은 제가 특별히 10만원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게 해보셨다면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혼인 친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죠. 사랑해요.